자, 그러면 오늘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또 여러 지표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 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 아,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 얼마 전에 또 찍었죠. 네, 했죠. 그래서 네. 뭐 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아, 역시 뭐 한 1시간 좀 더 했던 것 같은데. 아, 역시 김효진 연구위원님. 1시간 네, 내내. 저희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냥 감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냈잖아. 할 게 있으면 내가 같이. 그렇게 되는 아, 이거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지표들과 함께 네. 이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환율 이야기를 좀 환율. 하려고요. 네. 조금 그래도 아우 1200원. 막 갈 때는 위험해 보이는데 조금 안정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테슬라가 많이 올라서 아마 다들 그게 궁금하실 텐데 어제 사실은 원달러 환율도 10원 가까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종가가 1169원. 네. 되게 오랜만에 이제 6자 를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대로 다시 이제 강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다시 하락하면서 좀 안정이 되는 건가? 아니면 또 이게 연말이니까요. 이제 내년에는 환율 어떻게 될까? 뭐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환율 이야기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한번 쭉 좀 정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차트를 우선 한번 보실까요? 2020년하고 2021년도에 글로벌 외환시장이 어땠는지 복기를부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딱 네 글자, 그러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커플링. 그러니까 보통 뭐 미국하고 유럽의 금리 차이가 뭐 달러와 뭐 유사하게 움직인다. 뭐 그리고 물가와 뭐 환율도 뭐 이런 이론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되게 환율을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작년 특히 올해죠.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특히 하반기 이후부터는 그냥 원래 보던 것들 거꾸로 보는 게 더 맞을 정도로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주가도 맞추기 어렵지만 아 환율 진짜 맞추기 어려워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외환시장 보시는 분들도 많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디커플링이 갔을지부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일단은 2020년에는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외환시장이 우왕좌왕했던 이제 1년을 보냈었고 올해는 사실은 백신 접종도 맞았지만 코로나19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게 아니라 약간 돌아가면서 확산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백신도 어떤 나라는 잘 맞고 어떤 나라는 못 맞고 이게 주가 지수라는 거는 동시에 올랐다가 동시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근데 환율은 교환 비율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오르면 누가 빠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막 점점 더 셈법이 좀 복잡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디커플링일 거냐 환율은 그냥 대응의 영역으로 이제 남겨놔야지 되는 거냐 네. 저희가 볼 때는 내년에는 백신 데이터는 아마 업데이트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지난 봄에는 미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럽 국가들만 백신을 굉장히 잘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뭐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이머징 일부 국가들도 백신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맞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게 일별로 업데이트가 막 되고 있는 숫자들이어서 지금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세계, 인디아 다 백신 접종률이 더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50%를 상향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누구는 잘 맞고 누구는 못 맞을 때는 못 맞은 국가의 통화 가치가 디스카운트 됩니다. 또 코로나 터지면 또 재확산되고 또 그렇죠. 락다운되고 그 나라는 안 좋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두루두루 잘 맞으면은 사실은 무차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우리가 팬데믹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외환 시장이나 그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저 국가는 백신을 못 맞아서 별로인 것 같아. 리스크가 있어라고 우리가 뭐 여름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저 백신 데이터나 코로나 19 데이터들은 좀 업데이트 좀 안 했으면 하는. 좀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한국이 저 왼쪽에 있었잖아요. 네, 야, 그래서 우리 정프로가 맨날 투덜투덜 아씨 너무 늦어 맨날 그랬는데 네. 어느 순간 한국이 저 오른쪽 끝에 가 있네. 그러네요. 지금 미국보다 더 야, 접종률이 진짜. 높게 되었어요. 참 한국 제 국민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잘 협조적이야.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이제 열심히 맞으시다 보니 네, 이제 이렇게 됐고 여기에 일본을 제가 빼먹고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일본도 한국이랑 비슷하게 한국보다 오히려 좀 더 더디게 일본도 그렇게 빨리 맞았어요?
뭐 한국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히 최근에 속도가 아, 그래요? 그래서 어제 기사를 봤더니 일본에서는 하루에 확진자가 50명? 일본에서도 딱히 이유를 모르겠는데 50명이요? 갑자기 확진자 수가 너무 줄어서 좀 어리둥절하다고 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던지 간에 총리 바뀌자마자 뭔 일이고 무슨 일이고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던지 간에 이 백신을 고르게 맞았다라는 거는 뭐 일부 신흥 국가들에서 신흥 시장국들에서 백신을 여전히 좀 잘 못 맞고 있는 부분이지 안타깝긴 합니다만 우리가 외환 시장에서 주로 보는 그리고 투자의 주요 대상국들은 이제 인도 같이 엄청 인구가 많은 국가들을 빼놓고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네. 거는 이제 외환 시장이 뭔가 백신 때문에 어떤 국가는 조금 더 환율이 안정적이고 어떤 나라는 되게 불안하고 그럴 가능성은 이제 요거는 변수에서 제껴졌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될 것 네. 같고 사실은 제가 오늘 환율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게 저는 내년 경제에도 사실은 되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뭐 지수도 사실 좀 지지부진하고 뭐 테이퍼링 한다고 하고 물가는 일시적 아니라고 네. 하고 사실 매크로단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상황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백신 그래도 다 맞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게 막 미국처럼 막 보조금을 기반으로 해서 막 소비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올 가을에 가장 고생했던 거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병목 현상이 오히려 심화됐던 아, 게 그래서 자동차니 뭐 이런 거 다 네.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막 진짜로 엇박자가 막 많이 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 내년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이거를 반면 교사라고 할까요? 삼아서 백신 접종률을 지금 막 빠르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뭐 코로나19 아주 말끔하지는 못해도 동남아만 이렇게 난리가 나면서 공급 병목 현상을 훨씬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냐.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도 이 네. 하나의 차트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는 환율이 뭐 1169원 정도까지 이제 오랜만에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불과 한 3주 전,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1200원. 그러니까요. 네,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뭐 중국발 불안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는 한국은 다 괜찮고 수출도 잘하는 것 같은데 백신을 좀 너무 더디 맞네. 이런 것들도 사실 원달러의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백신 접종을 쭉 맞으면서 한국은 더 이상 백신도 잘 맞았고 수출도 잘하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방향을 아래로 그러니까 원달러 하락 강세로 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소수 의견인 것 같은데 저희는 원화 강세 전망을 합니다. 네. 올해 연말까지도 내년까지도 얼마까지? 저희 내년 연말에 1050원 오. 내년 연말이요? 굉장히, 네, 내년 말에 1050원 오. 네. 이유가 뭐예요? 뒤에서 이제 쭉 설명드릴 텐데 네. 저 얘기는 외국인 투자자 빨리 한국 주식 사는 게 좋을걸?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거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원달러 환율 레벨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약할 필요가 없는데 약간 오버슈팅 했네.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저 1200원 갔을 때도 이건 오버슈팅이다. 예. 이제 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드렸었고요. 이게 말끔히 아주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FOMC도 당장 다음 주에 있고 예. 그 에너지 가격 오르는 것도 사실은 아직 잡혔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장 1050원 그러면 어우 막 쭉쭉쭉 빠지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빠지기에는 뭐 11월, 12월 고비는 넘겨야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연초가 되고 다시 이제 쭉 외사들도 포트폴리오를 정비할 때 저는 어디에 좀 구미가 당길까 한국 원달러 되게 싸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사실은 강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원달러가 내년 연말에 1050원 사실 한 100, 지금으로부터 120원 정도 아래니까 되게 멀어 보이실 것 같은데 그 큰 전제에는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원달러가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건 100%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크던 작던 약세로 가나 보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일단 하락 전환해야 된다. 예, 하락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위안화, 그다음에 원화. 이제 이 순서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 세 번째 차트를 한번 시간을 들여서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아까 백신은 더 이상 그 외환시장을 이야기할 때 아주 메인 변수에서는 벗겨난 것 같습니다. 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통 이런 질문만 이런 것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해? 되게 볼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볼 게 많으면은 점점 더 헷갈리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가 이제 위에 있는 차트예요. 네. 뭐냐면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 위에 있는 막대기 그림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그려놨고요. 보면은 뭐 남색으로 칠해놓은 데는 군데군데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낮아지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네요. 굉장히 커졌고요. 당연한 유럽도, 예, 유럽도 이제 결속을 하고 자기들끼리 성장을 해가면서 미국이 안 좋아서 미국의 비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미 성숙한 경제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신흥 시장국들이 커지면서 미국의 비중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스럽다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쓴 이유는 미국의 비중이 올라갈 때는 사실은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금융시장 입장에서도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달러 인덕스하고 눈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맞춰서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남색으로 칠해놓은 데들은 미국의 비중이 높아졌을 때예요. 제가 막 비중해서 어지러우실 것 같은데 미국 비중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미국 혼자 좋아야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미국 혼자 좋고 다른 국가들도 성장은 하지만 뭔가 힘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미국의 약간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독주가 펼쳐질 때 미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비중이 높아질 때마다 달러가 어떻게 되는지 밑에 그림을 이렇게 맞춰보시면은 달러 강세폭이 뭐 많게는 50% 넘게 작게도 20%. 그래서 이 달러가 보통 약세여야지 원자재 가격도 이제 완만하게 오르고 신흥시장국들도 사실은 수출도 잘하고 그렇죠.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같이 신흥시장국에 분류되어 있는 국가들은 달러 약세를 굉장히 기다리는 예, 요소들이기도 한데 반대로 미국, 그러니까 세계 GDP에서 미국의 비중이 높아질 때는 사실은 그럼 미국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 신흥시장국은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겠구나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달러만 강하면 그냥 미국에 투자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달러가 강한 이후에는 꼭 탈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80년대 초반에는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가다 보니까 플라자 호텔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플라자 합의죠. 야 이거 안 되겠다. 되게 어거지로라도 달러를 약세로 만들자. 그래서 독일과 일본이 합의를 해주면서 플라자 합의를 했던 그렇죠. 거고요. 이제 90년대 중반 후반에도 미국에서 이제 닷컴 붐이 있었고 미국이 가장 가열차게 투자를 네. 했었으니까 증시도 이제 미국이 가장 좋았죠. 네. 근데 꼭 달러 강세 때문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땠나요? 결과적으로는 닷컴 붐도 붕괴되고 아시아 국가들은 또 외환위기도 맞이하고 그래서 사실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끝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저 1980년대 달러 지수가 너무 높아서 뒤로 갈수록 달러에는 별탈이 없어 보이지만 저 2012하고 2016하고 사이에 달러가 이렇게 삐죽 올라온 데가 보이실 거예요. 저게 2014년도 15년도입니다. 저때 이제 테이퍼 텐트럼. 네. 그때는 어떻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는 결국 미국 경제만 좀 예, 탄력적으로 그렇죠. 좋아지면 저때 유가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수출하는 국가들이 다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면서 달러가 이제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었고 한국 주식, 뭐 한국을 포함해서 신흥시장 주식이 다 안 좋았습니다. 저때 네. 중국이 뭐 흔들흔들했었죠. 뭐 그림자 금융 터진다. 맞아요. 그래서 한머니들이 이탈한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중국도 사실은 성장률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되게 휘청휘청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 달러가 얼마 갈지도 되게 중요한데 달러가 뭐 엄청난 약세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방향이 위냐 아래냐는 주식 투자하시는 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이 조금이라도 아래라면은 네. 사실은 이거는 미국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제가 느끼기엔 되게 평화로운 상황.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미국도 괜찮지만 중국도 유럽도 다른 신흥시장도 성장하면서 약간은 달러가 아래로 향할 때 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약간 예,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달러는 미국의 통화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달러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미국 경제가 이럴 것 같아요. 미국 연준은 통화 정책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중요한 것처럼 그렇죠. 느껴져요. 근데 아까 그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은 그래 미국이 중심이니까 미국도 중요한데
같이 그러면은 상대국이라기보다는 같이 비중이 큰 유럽 경제는 얼마나 좋아질 수 있어? 중국이 막 깨지면서 달러가 미국이 엄청 좋지 않아도 미국의 경제 비중이 커지면서 미국만 좋으면서 달러가 막 밀어올려질 가능성은 없어? 이런 거를 생각을 같이 하셔야지 됩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은 사실은 유럽이에요. 제가 한 3주 정도 전에 나와가지고 네. 오랜만에 유럽 경제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유럽 경제가 되게 오랜만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연간으로 미국보다도 더 성장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한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 어떻게 갈지 초안 같은 것들 이제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유럽과 경제 활동 그리고 여행 같은 것들이 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유럽 국가가 꽤나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 보고 계시는 차트는 전체 GDP에서 여행 및 관광 비중입니다. 네. 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그리고 사실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여행지로는 아주 많이 가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11-12% 정도는 돼요. 이게 국내 여행도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 비중도 되게 높은데 중국은 사실 국내 여행이 많이 들어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해외 분들이 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소비하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런 데가 다 그런 데죠. 예, 그래서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엄청나게 정말 극심하게 휘청이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 유럽 국가들이 백신 여권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경제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여행 같은 것들을 조금씩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괌, 사이판 이런 데 많이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안정화되면 어디를 갈까? 저도 유럽 가고 싶어요. 그래서 유럽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경제를 이렇게 그냥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네. 경제에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네. 근데 혹시 그 아까 환율과 이제 그 미국에서 뭐 미국 비중 네.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해주실 때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갈 때 전 세계적으로 대체로 다 괜찮더라. 네. 달러가 올라가면 미국 혼자는 잠깐 괜찮을 수 있지만 결국은 미국도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더라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게 환율 때문이 아니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혹은 뭐 미국 경제랑 세계 경제 같이 가는 상황에서 달러가 그렇게 따라온 거냐. 원인과 결과가 좀 바뀐 거 아니냐. 근데 요건 약간 닭과 달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좋으니까 사실 환율도 강세로 갔을 테고 네. 환율이 약세로 갔으면 원자재 가격이나 신흥시장국들로 이제 미국이 좋아지는 효과들이 이렇게 퍼져나갔을 텐데 네. 미국만 경제가 좋으니까 달러는 더 강세로 가고 그러면서 미국 비중이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뭔가 딱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아까 차트에서 통화정책은 좀 빼놓고 말씀드리진 않았었는데 네?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만 좋으면 어땠을까요? 금리를 25BP라도 미국이 더 올렸겠죠. 그럼 달러는 더 강세로 갔을 테고 미국 사람들은 소비를 더 했을 테고 그럼 경제가 좋으니까 미국 비중 더 올라갔을 테고 이게 그래서 약간 뭐 초반에야 좋은 선순환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됐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신흥시장국들의 좀 부담이 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극단적인 사례에서는 달러 빚을 냈던 신흥시장국이 97년처럼 좀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구제금융을 받는 이제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네요. 뭐가 먼저랄 거는 없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달러가 약세로 갈 때는 주식시장 강세장의 시기도 사실은 더 긴 것 같아요. 이게 뭐 상승폭이야 그때그때 다르지만 네. 쭉 강세장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갈 때는 사실 굉장히 짧고 굵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돈들이 이제 미국으로 쭉 들어가면서 신흥시장국들 주식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대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돌아오시자면은 여행 정상화가 되면서 유럽 경제가 수혜를 꽤나 받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럼 유럽에 유럽이든 뭐든 여행 관련된 숫자들이 얼마나 깨져 있을까 아주 처참합니다. 이 4페이지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여행 관련된 GDP는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고 네. 스페인은 뭐 거의 65%. 사실은 코로나니까 저게 절반 정도는 한 게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저 숫자가 너무 끔찍한 숫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행 정상화로 인해서 유럽 경제의 회복이 기대된다 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여행 하나만 기대기는 좀 어렵죠. 근데 지금 미국은 추가적인 부양책을 통과시키는데
계속 진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당이 이제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당 내에서도 사실은 의견들을 좀 갈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 11월에는 미국의 중간선거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딱 맞았을 때는 미국처럼 뭔가 정책을 통과시키는데 정말 일사천리인 국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쫙 모여서 최고였죠. 이번에. 쫙 모여서 뭐 이렇게 뭐 아 그래도 이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몇 개 얘기하더니 통과, 통과. 다음 달부터 수표 지급 이렇게 정말 속도감 그러니까요. 있게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미국이 부양책 아직도 통과 안 됐어? 라고 이제 생각하실 정도로 얘기가 약간 나오는 살만하면 그러더라고. 응?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그 친구들이 하고요. 네. 약간 살만하면 늦어. 네. 근데 죽을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일사불란해. 네, 작년 뭐 2020년하고 2021년 초까지 정말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중간선거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속도감 있는 재정부양책보다는 오히려 그 부양책 할 거면 세금 우리 올릴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장에 좋지만은 않은 뉴스들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아직까지 미국에 비한다면 성장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가마다 차이가 심하잖아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이 코로나19 피해를 많이 겪은 국가들도 있다 보니 통화정책 정상화도 조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펀드라고 아마 옛날에 이름은 좀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럽이 너무 황폐화됐으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유럽의 공동채권을 발행해서 국가마다 투자를 이제 정말 다시 해보자. 네. 그냥 이 보조금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음 세대가 먹고 살 만한 먹거리를 만들어주자라는 굉장히 대의를 품고 이제 출범했던 게 있는데 그런 채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까지 뭐 재정 그러니까 통합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환율 통합을 했고 무슨 통합을 했고 이렇게 단계가 나아가고 있는데 첫 공동 채권을 지난달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독일 채권 있고 뭐 스페인 채권 있고 그래서 금리도 막 다 다르고 하잖아요. 근데 EU 채권을 발행을 했고 아주 흥행했습니다. 예, 금액이 엄청 크진 않는데 예, 뭐 두 배, 세 배, 뭐 네 배, 다섯 배의 돈이 몰리면서 아주 흥행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예,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들이 아마 그린 관련된 데이터 관련된 한국이랑 비슷해요. 이제 한 축은 그린이고 한쪽은 디지털. 갖고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거 성장을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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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럽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펀드도 미국은 이 뭔가 추가 부양이 되게 진도가 안 나가는 가운데 작년에는 사실 유럽은 부양을 많이 못했죠. 막 합의를 막 또 해야지 되니까. 근데 그게 지지난 달부터 돈들이 이제 각 국가로 이제 분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막 하고 있고 미국보다 유럽이 백신 접종률도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더해봤을 때 사실은 뭐 거의 뭐 10번에 9번 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성장이 더 높아요. 네. 유럽은 사실 우리가 유럽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미 2분기부터 분기별 성장률의 모멘텀이 유럽이 더 높습니다. 그 여행 같은 거 이때 일단 아직 그게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백신도 잘 맞고 이제 그 투자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도 있으면서 예, 이미 분기 모멘텀이 유럽이 더 높아진 상황이 그럼 됐고요. 유로화의 상대적인 강세 같은 것들이 오면 달러 인덱스 좀 빠지면서 네. 일단 기본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 연간으로도 유럽의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미국보다 네. 높은 되게 드문 해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유로는 요즘에는 뭐 1.16, 1.17 정도 하는데 1.25 정도까지도 많이 약세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유럽에서 백신을 잘 맞은 거 넥스트 제너레이션 펀드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행을 미국보다 사람이 유럽으로 많이 갈 거라는 것들이 지금 외환시장에 너무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는 이게 테이퍼링이 지나가고 나서 또 다른 부분들이 좋아지고 난 네. 이후에도 환율이 계속 이럴 거냐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내년부터 저희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뭐 원달러 이야기 한다던 지금 달러 얘기 한 15분 넘게 지금 한 것 같은데 글로벌 외환시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와서 미국 경제지표 이야기 한 9번 하고 네. 한국 한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래 지금으로 봐서는 달러가 오히려 강세로 가면서 이거 위험선호도 같은 거 해치는 거 아니야? 또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들이 막 당겨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9월 얘기 나오죠. 뭐 6월에도 올릴 수 있다. 내년에 네. 두 번도 올릴 수 있다. 이때 막 당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내년에 달러는 강세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내년 6월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죠. 올해 연말에 비해서 내년 6월에 물가가 더 높을 가능성은 저는 제로는 너무 심하니까 5% 정말 낮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걱정을 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연초로 가고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 보면은 유로가 참 싸네. 라는 생각도 충분히 유로가? 할 수 있을 거다. 예. 아. 그러니까 달러가 그래 이런 불확실성 등으로 달러가 비쌌네. 그럼 달러를 조금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주식 주가 조정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신흥시장국들도 조금 이런 온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6페이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내년에 달러가 강세이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제 메인 논리 중에 하나가 내년에 기준금리를 실제로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달러가 기준금리 인상 논란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런 것들이 달러 약세로 보내기는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색깔을 좀 칠해왔는데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데는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던 곳,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곳은 금리를 인상했지만 달러가 오히려 약세로 진행됐던 곳을 구분해서 색깔을 칠해왔습니다. 더 기간이 긴데? 예, 확률은 3대 2 정도이고 예. 말씀하신 대로 달러 약세가 훨씬 길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바뀌는 것은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다 되게 중요한 요소들인데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만 놓고 환율을 전망하면 틀릴 확률도 그러네요. 40%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세계 GDP에서 미국의 비중 뭐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얹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만 좋고 금리도 올려? 그러면 강세. 근데 미국도 좋은데 유럽도 괜찮다던데 거기서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아주 성급하지 않고 자기의 속도대로 올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달러는 약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달러 약세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하더라도 달러가 네. 반드시 강세로 가는 건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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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나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원달러 가기 전에 하나 스텝이 남아있는데 위안화. 사실은 위안화하고 원달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거든요.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중국의 이제 스왑 시장 같은 게 발달해 있지 않다 보니 한국을 대신 샀다 팔았다 하기도 네네. 하고요. 이제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있는데 올해 이후에는 원달러하고 달러 위안하고는 정말로 진짜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이 7페이지 차트가 저는 볼 때마다 되게 재밌는데 중국 정부는 외환시장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싶은지 저는 굉장히 클리어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올해 이후에 뭐 게임 금지, 사교육 금지, 그리고 헝다 디폴트 난 모르겠어. 그래서 굉장히 약간 고집스럽게 느껴질 만큼 굉장히 규제도 많이 하고 성장 뭐 우리 올림픽 하니까 공장도 좀 덜 돌려봐. 탄소 배출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이렇게 경제라고 해야지 되나요? 자연스러운 흐름하고 굉장히 반하는 정책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나온 경제 중국의 경제 데이터, 정책, 규제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위안 달러가 7 정도 가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6.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10% 이상이 약세로 갔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위안 달러 어떤가요? 노란색이 위안 달러거든요. 이제 달러 위안인데 변화가 강한 거죠. 예, 변화가 없고 심지어 강합니다. 예, 지난주부터 6.3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게 스탠스? 그러니까 왜 중국이 우리 위안화 변동하지 않겠어라고 하면 횡보할 수 있는데 강세로 갈 건 뭐야? 라고 데이터들을 좀 봤더니 외국인들이 중국 채권을 좀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헝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안하지만 네? 여전히 중국 채권은 많이 사는구나. 라는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는 내년에 중국 성장률 5% 초반까지 하락할 걸로 봐요. 네, 올해 4분기에는 네. 3%대로 내려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낮은 숫자죠. 그 개혁 개방한 이후에는 최저치예요. 네, 사실 네. 숫자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숫자들인데 그러면 이게 정말로 다른 국가에서들 하는 것처럼 성장이 안 좋으면 환율 약세 이 공식이 지금 중국에서 통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 라는 거고 사실은 올해 원달러가 저렇게 1200원 이렇게 순간 찍고 온 데는 중국의 불안함을 온몸으로 막아냈다고 저는 일부는 생각해요. 중국이 불안하면 위안은 변화가 없는데 원달러가 약간 대신 그렇죠. 터지는 예, 그런 흐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예, 위안이 저렇게 요지부동인데. 예, 그리고 지금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계감이 굉장히 높지만 내년 초로 가면서부터 그래 중국 성장률이 낮아지지만 이게 4%대 3%대로 이렇게 내리꽂는 것은 아니구나. 중국이 항상 바오빠라는 단어 아마 아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9%에서 8% 내려올 때 8%에서 7% 내려올 때는 항상 진통이 있었어요. 금융시장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네, 했는데 중국은 또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제 8%대에서 좀 머무르는 기간, 7%대에서 머무르는 기간 이러면서 이제 금융시장도 항상 소화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아마 내년 초가 되면은 사람들도 하지 않을까 이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달러군요. 예, 네, 결론입니다. 아, 길게 돌아왔네요. 왜 내년에 내년 말에 1,050원이면 어우 너무 낮은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정프로님 제가 오랜만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좋습니다. 아유. 원달러 환율 1년에 한 평소라면 얼마 정도 변할 것 같으세요? 원달러 네, 환율이 저점하고 고점하고 1년 안에서 네. 저점 고점 찍어보면 대략 한 12원에서 15원 사이입니다. 어떡하지 너무 틀렸어. 너무 네, 130원 정도. 130원. 아니, 헷갈린 거야. 120원인데 12원.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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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네. 네 130원이죠. 130원 정도. 아, 1130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10%가 넘는 거죠. 12, 3%. 그러니까 사실 외환시장이 막 용어가 어지럽고 그래서 그렇지 변동폭이 되게 큰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130원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120, 30원 낮은 숫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KB증권에서는 엄청나게 다르게 봐서 원달러가 1,050원이라고 외치나 보다가 아니라 그냥 뭔가 정상화되면은 그냥 내려갈 수 있는 숫자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에서는 뭐 달러 이야기 드리고 위안 얘기를 막 복잡하게 드렸지만 국내에서도 뭔가 좋아지는 게 있어야 원 달러가 강세로 그래도 갈 거 아니에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사랑에 못지않는 수출. 아, 이고 이 8페이지 차트를 보시면 네. 이 위에 보시는 그림이 수출 금액이에요. 근데 제가 동그라미로 빨간색으로 쳐왔는데 2017년에도 18년에도 최고치를 한 번씩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때는 진짜 최고치가 한 달이었어요. 연속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밑에 표로 정리를 해왔는데 2018년하고 19년만 비교를 해보실래요? 2018년도에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21%였어요. 2010년도에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11%에서 한 7, 8년 만에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를 열어보면 기승전 반도체. 네네네. 반도체 수출 잘 되면 수출 최고치 찍었다가 다음 달에 안 좋으면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엔진이 하나였던 거죠. 근데 올해는 어떤가요? 반도체 수출 비중이 여전히 19%로 넘사벽은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석유화학, 일반기계, 승용차, 철강 이런 것들도 수출 증가율이 다 두 자릿수예요. 네, 골고루예요. 그래서 지금 환율과 주식시장에는 사실은 저는 저렇게 고르게 성장하고 있는 수출이 반영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 겨울에 이제 에너지 가격들도 내년 연초로 넘어가면서 안정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들도 조금 완화가 되고 그리고 테이퍼링도 일단 시작을 하니 그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걷어내진 상황에서는 다시 보니 한국 수출 최고치 게다가 고르게 수출하고 있음 이런 것들이 원달러 하락으로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네. 투자자들이 들고 나가서 테슬라 사러 나가는 거는 좀 어떻게 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 금액 중에는 제가 볼 때 일부입니다. 아니? 아, 예, 그렇기도 하고 환율이 아, 이제 연 그러면 지금 100 1,050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10% 좀 넘는 숫자들이긴 한데 테슬라가 더 오를 거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해외 투자 여전히 유효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른 나라들 선전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내년에 미국의 성장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다만 이게 다른 나라 유럽 같은 다른 나라들도 같이 성장하면서 달러 약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환율 방향만 보고 그러면 국내로 다 들여와야 되겠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여전히 적절하게 좀 배분하시는 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김효진 위원의 이 내년 말 우리 내년 말입니다. 올해 말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 1,050원이라는 건 사실 KB 증권에서 뷰를 낸 거지만 KB 금융그룹 그 고객들에게도 이제 다 전파가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되죠. 네네. 뭐 PB들도
또 기업체들 뭐 이렇게 다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주가가 얼마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다룹니다만은 기업의 활동에는 환율이 훨씬 더 중요하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PB 고객들이라든지 이런 웰스 매니지먼트 단에서도 환율에 노출된 상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나온 거니까 그냥 3% 뭐 출연하기 위해서 그냥 뭐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질문도 별로 안 드리고 계속 이렇게 들었던 이유가 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외국인이 귀환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만약 저게 추세를 그리면. 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나가는 투자도 사실 조금 자제될 수가 있겠죠. 네. 아까 뭐 그래도 뭐 미국 주식 좋으니까 뭐 네. 추세는 이어지겠지만 그래서 한국 주식의 부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 달러 안정돼야 된다. 네. 1,200원 가가지고 뭐 한국 주식을 어떻게 다 사겠나.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여서 네네. 말씀드릴게요. 이게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은 어떻게 해? 수출 힘들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막 지금이 1,000원인데 막 900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원달러 균형 환율을 뭐 1,000원, 1,100원에서 1,150원 정도로 보거든요. 이제 그 언저리에서 환율은 내려갈 때, 그러니까 원화 강세갈 때 수출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환율이 내려가니까 수출이 어려울 거야. 그럼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원 달러 환율 내려갈 때 수출 더 좋다라는 네. 것도 꼭 네, 말씀드립니다. 또 위안화와 원화의 그 스프레드가 저렇게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수출에 관련된 부작용은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벌어져 있다고 네. 봐야죠. 네. 자, 그리고 속보 하나가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매출액 11조 8,053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2조에서 네. 220.4% 올랐답니다. 예. 네, 그런 소식까지 짧게 전해드리면서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찾아주시는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